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내려오자마자 철학관이 바로 생기더라고. 그 철학관을 내가 해서 그 철학관 속에 이제 모셔놓은 거야, 내가. 그 전에, 아, 맞다. 그 지리산 가기 전에 이공부하게 되면 그런 인연들은 있어. 또 동인천 부구청장 출신인데 나한테 풍이 걸려본 거야. 잘 나가다가 아들 속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공부를 하겠디야. 그래 돈도 한푼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난그 당시에 선생님 할때 강의할 때니까 아 그럼 그냥 공짜로 그냥 다 줘본 거지. 고맙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절에 백이지장보살이 있대. 절에 하얀 그 지장보살이 있는데 그거 뭐 모실 생각 없냐고 하니까 그래 가자고 얘가 절에 가가지고 그걸 모셔왔다 덜컥 아유 쇼를 다 했어 쇼를 다 했어 내가 술 처먹고 아이고 지장보살 하면서 씨발 아유 진짜 팍팍 치는 거야 그 백이 지장보살님 뭐가 모셔놓고 기도하는 게 유튜브에 떠돌아다닌다. 아, 그건 그거 아니야. 저기, 저쪽이야. 역삼동에 있을 때 했던 거고, 그 전. 그 백이지장 보살, 그거 결국은, 팝을 시켰지. 도우 스님하고. 저 제주도 내려가서 팝을 시켜본 거지. 우리 저, 장보살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팝을 시켰는데. 공부는 그런 식으로 막, 완전히 그러니까, 도우 스님이 딱 내가 하는 행동 옛날 그렇게 너 인간이냐? 너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런 거요. 그못 모르고 그거 모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딱그 입장에서 딱 보니까 저 완전 이상한 게 들어온 거야.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밥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쇼를 다한 거지 내가. 그래도, 근데 그 지리산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탁을 계속 치기. 그때부터 친게 약창계거든. 환경 약창계. 계속 치면서 이제 내려가서 철학관도 하고, 뭐, 일명 뭐, 이제 줄을 세워버렸지. 손님 줄을 딱 세워버렸지, 내가. 뭐 그러다가 또 손님 줄 세우니까 또 이제 어떤 인연을 만나가지고 또 이제 사주 카페까지 또 하네. 네, 철학관 있고 사주 카페. 제주도니까 이제 또 동창회도 나가고 막 거기서 또 이제 엮인 거야. 엮여서 거기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제 결국 다시 또 도우스님을 찾게 돼요. 그때는 정말 살기 싫을 때, 모든 거다 내던질 때. 그래서 결국 그때 내가 스님이 되자. 아니면 죽거나, 죽거나 아니면 스님이 되자.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제 비봉정사로 이제 향합니다. 간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도우스님 또 받아준다 또 그런 걸또 와가지고 또 염소탕 또 먹여주고 완전히 마탱이 갔으니까 그때 당시에 술로 막 절여가지고 완전히 맛이 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이제 산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또 비봉정사에서 거기는 소금 9번 굽는 소금이 그 죽여 딱 구워가지고 나오잖아 그러면 그 돌덩이 같다고 그러면 망치로 그거 깨야 돼. 망치로 잘게 깬 다음에 다시 또 죽염통에 넣어가지고 9번 굽는 거야. 굽는 거야, 응. 그런 큰 화로에. 그러니까 대나무 통에 맨 처음에 소금 넣고
탕탕탕 쳐가지고 마개 해가지고 한번 굽고 두 번 굽고 세 번 굽고 이런 말이 막 자주 막 저 계란 노른자 냄새 나가지고 막 이게 완전 돌멩이 같아. 그러면 그거 망치로 깨야 돼. 깨서 다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또 대나무에 탕탕 해가지고 집어넣고 또 하는 거니까 대신 이제 한겨울에 따뜻했지. 그 난로 있으니까 그게 저 황토방식으로 돼가지고 천연 소금 황토방. 찜질방 완전히 그 아궁이 둘러내고 다 가가지고 사우나 하면 끝장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웃긴 거 있는 게 뭐냐면 그 소금에 나는 계속 절여져 있었잖아. 몸이 절여버려. 소금 기운 때문에. 소금이 임수잖아. 쫄아본다고 나를 몸을. 진짜야. 그 한 달 정도 있으면 몸이 쪼그라들어 버려. 쫙 쫄아들어 가지고 막 신경통부터 엄청나게 뭐 침 맞고 막 그랬어 나. 저 비봉전사 저 보호스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그럼 나중에 이런 데가 막 마비가 와요. 근데 이제 망치로 이거 깨는 거 아니야? 이거 목탁 치는 거예요 이거. 깨면서 불경 하는 거야. 그래서 약창계 대방광고를 옹경하면서 그냥 하루 쨍일 그거만 한 거야 그거만. 네. 그 뭘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강한 거지. 그냥 나는 그렇게 산 거야. 내 인생이 그렇게 강. 그러면 이게 내가 의도된 거냐 이거야 여러분. 의도된 거겠어요? 아니지. 그쯤 되면 나도 아무리 무진 나도 그건 알 거 아니야. 저 위라는 게 있다는 게 하늘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지. 정말이요. 힘들 때 진짜 우리 조상님한테 제발 나 좀 죽여라. 왜 안 죽인?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술 혼자 처먹으면서 왜 나를 안 죽이세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해. 그 욕 나오는 거지. 18원에서 응? 욕 나오면서도 야 아 좀 뭔 얘기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무 소리도 안 해. 그 뭔가 있나? 또 아들 그러니까 뭔가 있나? 또 이제 그런 생각도 오면서 그렇게 이제 거기서 비봉정사에서 한 3개월 더 있었구나. 그 있다가 이제 도수님이 이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이제 21일 기도를 했구나. 가정집 같은데 절도 아니고 가정집인데 방 안에다가 아 우리 진짜 춥게 살았어 진짜. 방 안에 용어 이 뭐 한 두 평도 안 돼. 한 평 반 정도 요런 방 안에 상 요렇게 해놓고 뭐 불상도 없어. 그냥 딱 해서 싹 적어가지고 창호지 해가지고 그 딱 적어가지고 이제 21일 기도를 한 거야. 도우스님하고 나오고 이제 다라니 기도를 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독 108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는 거야. 빨리 하면 1시간 반 108독을 하면 나무라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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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2시간. 서로. 그러니까, 2시간 기도하면 난 2시간 쉬고. 그러면서 겹치면서 그러니까 24시간을 완전히, 예, 로테이션으로 둘이서. 원래는 셋 정도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둘이 하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잠잘 때 잠자야 되고,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되고, 나는 또 밥까지 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 21일 기도가 나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막 그 이제 둘이서 이제 밥 먹을 시간이 겹칠 때가 있어. 그럼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도수님하고 나오고도.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느낌 안 거지. 이거 하면서 내가 느낌 말았거든. 쫙 이게 들어오는 게 딱, 아, 여기까지. 느낌 아니까 내가 여기까지 했거든. 나 여기까지. 그 계속 들어갔으면 진짜, 거지 했었을 거야.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안 와. 안 와. 그때 그 느낌을 계속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난 잘했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거든.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이 들어오면 항상 정신 차리세요. 그게 막 신기하다고 랄랄랄랄랄랄 가면 해롱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딱 느낀 게 그거예요. 충이잖아, 충. 어떤 사람이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세계로 가요. 100%야, 그건. 근데 그 세계로 가면 위험하잖아. 현실 감각이 떨어져 버리잖아. 또 맹신하게 된다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쟤 맛이 갔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 조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건 내가 맞는 거야. 그분이 쫙 오는데 아주 그냥 막 온몸에서 그냥 머리끝에서부터 이제 쫙 오는데 거기까지. 내가 그 느낌 알았다 이거야. 거기까지. 그랬거든. 아, 오죽했겠어요. 그 신미장고 대단하니 백활동을 계속 했다고 해봐. 그러니까 이제 딱 오는데 이제 나무나 달라나 하다가 나무 이제를 떠는 거야 막 이게. 그러면서 막 그럼 막 와, 아니 근데 그 왜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거 있지? 짜릿해, 완전히 그냥 온몸이 그냥. 응.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뭐 어떤 느낌이 들고 뭐 어떠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막 그 이제 신기한 것들이 좀 많았었지. 그러면서 많았었는데 이제 뭐 다 잊어버렸어. 그럼 뭐 어떤 건지. 응. 근데 이제 그런 21일 기도를 이제 진짜 한 거야. 그러면 기도 올 때는 막 마장들이 많거든. 밖에 하나도 한 번도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진짜 오리지널로 한 거지. 뭐, 동화인 거 같은 거야, 완전히. 딱 박혀 있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 딱 끝나자마자, 아, 해냈다, 이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이제 해냈으니까 이제 좀 형편 좀 피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한다니까. 뭐 좀 했으면 뭐 좀 달라지겠지. 개뿔이냐고, 그게.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면 그 이상한 거야. 오히려 그거 딱 끝나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야, 드디어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게 기도의 힘이다. 하면서 낼름 받았는데, 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기도 딱 끝나고, 전화가 딱 오니까, 그걸 딱 들으면 어떤 생각, 아이씨, 다 필요 없는 거야. 기도도 기도고, 기도 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거 누가 만든 거야? 내 속에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 기도 어디 안 가요, 여러분. 진짜요. 그때 20일, 하면서 맨날 이거 하니까, 다른 일을 하니까, 나중에, 예? 나와서도 맨날 이거 하는 거야. 완전 습관 들여가지고, 너무나 잘하다니, 나망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래, 뭐지, 나도 봐요, 망하자도 봐요. 뭐, 그냥 계속 하면서 다니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하다 보니 허구 앉아 있는 거야, 그냥 내가. 그게 지금 생각하면 많은 도움이 된 거지. 진짜야. 난 그건 경험을 해. 한 거잖아. 그래 놓고 끝나고 이제 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요. 갈 데가 없는데.
도우스님이 이제 나한테서는 많은 것을 너가 배울 수가 없다. 좀 더 큰 선지식을 찾아서 배워라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도우스님이. 그때 이제 소개받은 게 우리 혜인 스님이라고. 우리 스승님. 그분 진짜 도인이야. 계시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창령에 계셨거든. 여기 안성에 있었고. 그럼 거 가는 차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0원 한 푼 없는데. 돈이 없잖아. 도우스님도 돈 없고 담배값이 저기 있죠. 서운산 가가지고 길을 묻는 그대 얘기해가지고 내가 10,000원 한 번 봐주는데 10,000원 해가지고 담배값 벌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때 그 걸어서 한 10km를 걸어가지고 내가 그랬었어. 산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개우는 거지 완전히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그걸 털어낸 거야. 직접 걸어 다니면서. 그것도 개운법이거든. 한 4km 이상 걸면 그 개운된다고 하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개운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주 이치적으로 간단해. 그 걸어가는 동안 내가 명상한 거나 똑같은 거요. 다른 그 기운에 섞이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해서 그 안 좋은 기운을 털어낸 거거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산 같은 게 상당히 좋은 거야, 여러분. 산책 같은 것도 좋은 거고, 헬스 같은 것도 좋은 거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공부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건데. 사람, 문제는 사람들한테 섞여가지고 이 안 좋은 기운이 막 엮이면 그게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뭐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럼 저기 가서 이제 또 나 얘기해 줄게. 아니, 한두 끝도 없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알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큰 주제는 뭐냐? 나를 보는 거야, 나를. 여러분. 나를 본다는 게 막 기를 쓰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나는 이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 안 보는 게 나를 보는 거예요. 혼자 딱 이렇게 개고 먼 응? 저 지금 눈 노잖아. 저거 쳐다보는 게 나를 보는 거야. 여러분 혼자 명리 공부하는 게 나를 보는 거라니까요. 혼자 조용해질 때 다른 주변의 기운이 안 섞일 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라, 여러분. 그런 시간이 많이 되면 그 탁한 기운이 사라지고 어떤 부분에서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어떤 그 고요한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해. 그러면 이제 과거를 내가 정리를 하게 되고 어떤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마치 화두를 쳐가지고 내가 명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런 시간을 만들되, 여러분. 그런 시간이, 쉽게 얘기하면 나를 충전하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라. 나를 충전하라. 똑같은 소리예요. 요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요거를 얼마만큼 고속 충전할지, 럭셔리하게 충전할지 제대로 충전할지의 문제는 이 공부를 하면 요 시간 속에 요 공부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잖아. 막 섞이면서 깨달음으로 막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 진짜요. 좀 맞아 하잖아. 맞아 하면 경험한 거야. 그럼 된 거야,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렇게 살면 돼. 정말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또 이 공부해가지고 돈도 좀 벌고 싶고. 부차적인 거야, 그게. 다 부질없어요. 나중에 다 부질없어. 그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고. 물론 그걸 해가지고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봐주고 돈을 벌면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지, 당연히 그거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건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다 이거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 내가 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 있잖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뭐냐, 알아가는 거야. 아재 아재 봐라 아재. 그게 여러분 저 피 안에 그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거, 건너가는 거, 건너가고 있는 거, 건너가지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최소한 내가 건너가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야. 건너가면서 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건너가는 그 자체가 불성이고 내 행복이고 내가 가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세상에 가장 큰 개운법이에요. 불가에서 스님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그 길인데 그 진리의 길을 볼 수 있는 방편이 여러 가지 뭐 불경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거 이상이 없더라. 물론 이것도 배워야 되지만 이제 불경도 배워야 되는 거야. 나 이제 나중에 진짜 시간 되면 우리 선생님 말 맞다나 천수경하고 반야신경하고 법성계 정도는 내가 강의 해드릴 거야. 쉽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나는 온몸으로 그걸 느낀 사람 아니야. 환경 약창기까지만이. 정말 도움 될 거야 아마. 쉽게. 어렵게 안 하고 불교 뭐 정통 그런 강의 말고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쉽게. 진짜 내년에 나 아마 할 거예요 아마. 해볼 거야. 좋은 거니까. 친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스님이 되려고 해서 스님이 된 것도 아니고 난 지금 스님도 아니잖아. 나는 스잖아. 스. 스예요. 자꾸 머리 깎으니까 스님 스님 하는데 스야 스. 근데 스님 자격증은 있어. 10년 된 자격증은 있어. 우리 혜인 스님이 그 있단 말이야. 그 1년에 30만 원씩 내. 스님 거시기로. 근데 스님 하고 싶진 않아. 스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잘났다고 스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 스님들이 하는 행위 중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불교 공부 하지 마. 아니잖아. 난 내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위치를 뭐 애지가는 사람보다 뭐 자신 있어 그거는. 오히려 그 스님들 그 이제 사회 상담하는 스님들 많아요 내한테. 그러면 그 딱 보이잖아. 보이는 거라. 여러분 이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사람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는 공부잖아요. 그걸 들여다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뭔 수로 나를 볼 거야. 뭔 수로 나를 볼 거야. 그나마 이거 뭐 하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힌트를 얻는 거지.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그냥.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안 늦었어 절대. 90살 돼서 공부하는 것도 안 늦은 거고 20대 공부하는 것도 안 늦은 거예요. 그 자체야. 시간이라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죽기 전에만 하면 돼. 항상 인간은 뭐 좀 헐면 아우 힘들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거 다 욕심이라니까. 빨리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기는 도닦았다고 해서 아, 나는 욕심 없다 하는데 에? 아 내가 이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네. 공부가 잘 안 돼. 그것도 욕심이지. 그거 자체가 욕심인 거야. 그냥 하는 거거든, 그냥. 뭐 되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하다 보면 그게 어디 안 가는 거라니까, 그게. 꼭 똥 싸고 내 똥이 어떤가 쳐다보고 앉아 있다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기도 보니까 아, 좀 뭔가 된 것 같아. 아우, 마음도 좋고, 아, 기도했는데 뭐. 뭐 없나? 그 나중에 와요. 그거 있어. 근데 그거에 꽂히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양자 역학이라니까. 자꾸 뒤돌아보면 그게 입자밖에 안 돼. 파동.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때가 생겨.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하, 내가 화날 때가 언제지? 내가 가장 싫어할 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딱 화날 때 있잖아. 야, 나 이거에 화를 내는구나. 이런 걸 쳐다본다거나. 이게 나를 보는 거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계속 하다 보, 이게 순서가 다 있어요. 단계가 다 있어. 아니, 골프도 그렇잖아. 단계가 다 있는 거야, 그게. 물론 가끔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것도 진리야. 근데 결국 짬밥이. 결국 짬밥은. 짬밥은 이기지 못해, 여러분. 진리예요, 그게. 일본의 그 금속 가공 기술이 우리 한국이 그걸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못 따라가는 게 짬밥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세상에는 그런 게 딱 진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 있잖아, 주변에. 어떤 그 행위가 어떻게 돌아가는, 왜, 그거를 잘 한번 들여다봐. 그 속에 진리가 있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진짜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사는 게 아니, 바쁘게 사는 거지. 그 모르고 사는 거요. 뻔히 알면서도 그 숨긴, 그 담겨져 있는 뜻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런 걸 늘 지나치면서 산다. 옆에 있어도, 그러니까. 줘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이거를 10년지 대계 이러지 말고, 에? 인생지 대계로 생각해가지고 공부해. 예? 그 생각을 하고 그냥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 뭔가를 내가 얻어가는 거잖아. 그 행복이 어마어마한 거다. 그 행복이. 정말이요. 그 행복이. 아파트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나중에. 예? 이게 여러분요. 이런 그게 생각에 막 길게 나중에 되잖아. 그러면 잘 살고 못 사는 게 그게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할 때쯤 되면 진짜 올라온 거야. 여러분, 아란 된 거야, 아란. 그거지 뭐. 별거 있나? 대단한 거 없어요, 도라는 게. 내가 도인이다! 이 있잖아. 그 거짓말이야.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해? 도. 거짓말. 영어로 라이. 라이. 또라이잖아, 또라이. 그러니까 내가 도인이다 하는 놈들 다 또라이야, 또라이. 그거잖아. 도 거짓말하는 거거든, 또라이. 그러니까 뭔가 봐, 내가 보인다, 보이는 그 뭐 어쩌라고 보이는데. 별것도 아닌 거라 이거지. 별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나는 왜 그걸 느꼈냐면 하도 많이 그걸 주변에서 겪어가지고 내가 도우스님 옆에 가면 아주 막 거기 아유 막 그냥 공상과학이야 막 그냥 뭐 능엄경 딱 치는데 옆에 군대가 그냥 착착착착 걸어간다느니 뭐
별, 아니, 엄마, 난 수없이 많이 그걸 들어놓으니까 그런 갑다야, 그냥. 그건 뭐, 별것도 아닌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동요되지 말란 말이야. 다 그 있을 수 있어. 사람의 이 파장이라는 게. 내가 이거 다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다 부질없는 거야. 근데 그거에 반응하지 말라. 그런 갑다 해보면 되는 거거든. 근데 내 그런 타고난 직감, 영감은 나의 장점이란 말이야. 단점이 아니야. 단점이라고 하면 그거에 끄달리는 거거든. 집착하는 거고. 별것도 아닌 거야, 그거. 오히려 잘 써먹는 거야, 그거. 그거 있으면. 근데 어떤 예감이 딱 들면 이제 이게 십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편인이다 하면 그게 꽂혀. 불가의 탐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장 크게 뭐 분별심을 없애라고 하잖아. 분별심. 요건 좋고 요건 나쁘고. 요건 하면 되고 요건 하지 말아야 되고. 분별심이잖아.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십성 중에 편인이야, 편인. 그러니까 편인이 분별심이 장난이 아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분별하니까 어떻디? 힘들잖아. 번뇌잖아. 그냥 다 번뇌거리잖아. 다. 그 분별하면서 생긴 번뇌거리거든. 그 누가 분별했어? 본인이 한 거지. 그렇다고 분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라고. 분별해야지. 그래야 똥 오줌 가릴 거 아니야. 근데 분별심은 내려놓으라고. 뭔 얘기야 이게? 분별하라고 하는데 분별심은 내려놔라. 잘 생각해봐.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정말이에요. 비워라 하는데 그게 이빠이 채우라는 뜻도 있는데 그냥 비워라 하면 다 없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 모든 게 분별하지 말고 비워라 하면 그 열심히 살라는 얘기요. 그냥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라는 얘기.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음량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건 분별하라고, 제발. 그런 거 분별하고, 쌀데기 없는 거 분별하지 말라고. 아, 분별하라고. 아유, 분별하지 말라고지. 말이 그렇다. 그러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무명인 거라, 그게. 밝지 못하다는 거야.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지, 그게. 하나에 딱 보면 이거에만 꽂혀버려. 이거 꽂히면 나머지는 아웃이야. 제발 그러지 마라. 경계라는, 항상 경계에 있어야 돼요. 요쪽과 요쪽 사이의 경계. 항상 여기에 꽂히면 여기를 생각하란 말이야. 여기가 있으면 여기를 생각하고. 양자역학이 그걸 하니까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답이었다가 이게 답이 되고, 이게 거짓이 되고 하는 게. 그때그때 틀린 거잖아. 나는 보통, 자, 똑같은 사주다. 손님이 왔어. 예? 요 사주가 있고, 요 사주가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사주야. 근데 사람은 틀릴 거 아니야. 보통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리학 지식을 여기 온 사람한테 탁 뒤덮어 씌운다, 야. 오는 사람한테 뒤덮어 씌우는 거야. 인연 따라 온 거 아니야. 덮어 씌우면 어떻게 돼요? 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 이런 거 알 수 있으면 미리가 보여본 거지. 근데 똑같은 사주를 딱 이 사주의 이론을 정형화 시켜가지고 이놈 와도 똑같은 소리하고 이놈 와도 똑같은 소리 이게 제대로 된 상담이냐고. 이놈하고 똑같은 사주인데 여러분 이래야 돼. 이 사람 오면 요렇게 얘기해주고 이 사람은 완전히 달리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야. 그때그때 틀려요. 만약에 이 손님이 와가지고, 아,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하면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안 좋은 소리 해야 돼? 힘내라는 소리 해야 돼? 그요. 근데, 아, 선생님, 나 이거 하면, 되고, 이거, 욕해야지. 두드려 팰 때는 사정 없이 패라고. 달릴 똑같은 사주라도, 그때그때 틀려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답이 있나? 그게 진짜 상담이에요. 그냥 사주 이름 보고 그냥 저 인간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다다다다 AI처럼 얘기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AI는 절대 사주 상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뿔도 모르는 거야, 그게. 무슨 뭐 AI에 뭐 사주 지식 담아가지고 뭐 사람 인생 판단한다고? 풀 뜯어먹는 소리였지만. 그거 안 되는 거,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람만. 사람하고 AI가 틀린 게 뭐냐면, AI가 만약에 내비게이션이다 하면, 사람이 만약에 길을 모른다 하면, 그 도움을 받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 길을 잘 알아. 아주 잘 알아. 그러면, 아주 잘난 상태에서, 딱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잖아.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때그때 틀리는데 그게 인간과 AI의 차이예요. 그 AI가 그런 인간을 뛰어넘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상식도 모르고 산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뭐 AI 시대가 인간을 지배하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안 되는 거요. 인간이, 그러면 인간 지배할 정도 되면 인간이 가만히 있겠나? 다, 그거 하겠지? 무슨 위기여. 아니요. 절대 AI는 인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라고. 근데 그걸 모르면, 저 완전 풀 뜯어먹는 소리 온다고 할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항상 그 십성이라든지 오행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 관계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사실은 불가의 어떤 그런 것 이론들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노자 사상이라 유교가 문제예요. 유교가 여러분. 문제는 또 아닌데 결정적인 거는 종족 분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그 다윈 있잖아요. 다윈. 종의 기원. 그게 뭐 성선택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암컷한테 수컷은 암컷한테 선택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공작새 같은 것들 봐봐. 공작새다 하면 그 화려하잖아. 그 자기 죽을 줄 모르는 거거든. 화려하면 눈에 띄잖아요. 그 눈에 띄어가지고 잡아먹힐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함으로 진화를 했다 이거지. 그 목숨 건 거잖아. 암컷한테.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도 여러분. 본질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윈이 그 인생, 그거는 유튜브를 보니까 다윈 그 설명하는 그 일대기를 설명하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아주 그 개운이 확실히 된 무식상이야. 자기가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5만 실험부터 시작해 5만 그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나비면 나비, 뭐 곤충이면 뭐 이런다 하면 그거에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가지고 편지를 보내. 아,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서는 그쪽 분이 세계에서 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내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니까 좀 인류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막 치켜 세우면서 안 보낼 수 없게 막 장문의 글을 쫙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보내줄 수가 없거든. 그 무식상의 특징이야.
무식상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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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탁을 하느냐 하면 그냥 그 노하우를 적어서 보내라가 아니라 1년 동안 그걸 일해가지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보내라 이거야. 근데 그걸 해서 보낼 정도면 얼마나 상대방을 구워 삶았겠냐고. 무식상이 그런 매력이 있다니까. 어떨 때는 그 상관들 다 뭐라 하면 하면서 막 감동받는 척 있잖아. 아 실제 감동받아요. 만약에 상관이 노래를 부른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상의 특징이거든. 그러면 상관이 어떻게 돼? 야, 저게 나한테 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안 모르고, 뭐 하나 부탁하면 안 하겠냐고. 다 해주지. 그건 무식상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활용하는 기술. 무식상이니까. 식상을 활용하는 기술. 뛰어나다. 그러니까 식상을 활용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예요? 사장들이잖아, 여러분. 사장 인생들이라니까, 무식상들이. 그러니까 이거 책에도 없는 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면서 항상 상상하고, 그게 즐거움이라니까. 아, 정말 알아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렇게 알아가잖아. 그러면 이 사람에 딱 오면 만약에 뭘 하겠다 하면 그게 상상이 그냥 와버려. 그게 보인다는 뜻이야, 내 말이. 무슨 뭐 도 닦아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보여, 그게. 아, 이 성격으로 이거 가면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안 보이나? 느껴지지, 당연히. 아,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잊어버렸어. 아, 그 얘기는. 아니, 하지 말라고. 아, 그 얘기는 해주고 싶은. 자,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여기까지. 좀 더 네, 나중에. 네. 그 여기 지금 저기 방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저기 이제 나중에는 사랑 방식으로. 강의는 여기서 해야 되고. 저기는 나중에 강의 끝나서라도 저기서 뭐 모여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하세요. 저기 좀 그런 식으로 좀 꾸며 놓을 테니까. 요즘 여러분들 식사도 안 하셨으니까 저 했을 거예요. 가서 가시자고.